나 GMOTV 신입기자 쥐기자 GMOTV의 중심 심장 과학부의 번영을 위해 이 안목 불사지르겠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오늘부로 GMOTV 과학부로 출근을 오늘 이거 좀 쓰자. 유전자 교정작물 국내에서도 나올까? 유전자 교정작물? 이게 뭐지? 어머니, 찌는 못하겠습니다. 찌는 얘 문과 출신 아닙니까? 우리 신입 잘 쓰고 있지? 먹고 힘내라. 아,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 아저씨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유전자 교정 작물이란 유전자 교정을 통해 작물의 특정 형질을 없애거나 발현시켜 만든 작물이다. 국내에서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원예 작물 개발 연구 성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자 변형과 달리 작물 외부 유전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안전한 식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오케이, 좋았어! 아무것도 못 쓰겠어. 어? 이날 발표를 맡은 정영이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 저 취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영이 교수님 맞으신가요?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연구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비타민 C를 높이는 라이코펜도 굉장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 라이코펜도 올리고 근데 대신에 그 히스타민 같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어서 그런 물질을 좀 줄이고 그런 작물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먼저 유전자 교정 기술이 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2017년 정도에 유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GM 작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유전자는 도입시키지 않고 새롭게 형질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육종 기술을 영어로 하면 New Breeding Technique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육종 기술을 몇 가지 카테고리를 딱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이 있어요. 가이드RNA하고 네. 유전자 가위 효소 이것들이 세포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이드RNA가 자기 짝꿍이 되는 네. DNA 상보적인 DNA라 그래요. 거기 자리에 딱 가서 매칭이 돼서 붙으면 네. 가위가 거기를 딱 잘라요. 모든 생명체는 DNA가 잘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 잘린 상태로 그냥 두면 죽어요. 그래서 빨리 그걸 복구를 하는데 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가위는 지금 나온 기술은 아니고요. 2010년 정도부터 나온 기술이에요. 지금은 3세대 유전자 가위까지 발전을 했는데 1세대 유전자 가위, 2세대 유전자 가위 그거 만들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지금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만 원, 2만 원이면 만들어요. 그럼 저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지 기자님도 나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돼요.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유전자 교정 기술이랑 네. 유전자 변형 기술이랑은 다른 건가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어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외부 DNA를 그 식물체에 집어넣고 재분화 형질 전환 그 과정을 거쳐서 상용하는 거예요. 유전자 교정은 식물에 DNA 상태를 넣고 재분화 형질 전환을 하고 상용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집어넣은 유전자 가위를 다 제거를 해요. 아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외부에서 집어넣은 외래 DNA가 들어있는 상태고 유전자 교정은 외부에서 들여보낸 DNA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도입 유전자가 남아있게 되면 그걸 상용화할 때 우리가 안전성 평가들을 해요. 1년의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유전자 교정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안심을 해도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유전자 교정 작물의 현황은 어떨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나라 유전자 교정에 대해서는 실은 원천 기술은 확보가 돼 있어요. 아마 이제 툴젠의 김진수 박사님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실은 세계적으로 세 그룹에서 연구를 했고 한 그룹이 툴젠의 김진수 박사님 그룹이에요. MBT 사업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이 김진수 박사님이 이끄는 IBS에 유전자 교정 사업단이 있었고 이 유전자 교정 사업단에서 기초 연구를 주로 하시다가 네. MBT 사업단이 출범을 하게 되고 그 기술을 작물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일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혹시 시장이랑 마트에서 단 한 번도 못 봤을까요? 그 연구하는 식물들을? 저기 최근에 혹시 네.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다녀오신 적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러면 못 보셨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아직. 상업화가 안 된 건가요? 네, 아직은 상업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상업화가 안 되는지 혹시 견해를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LMO법으로 네.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LMO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용화하기는 쉽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교정 식물만 법을 만들어서 빨리 풀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유전자 편집체란 용어를 쓰고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거는 규제하지 않겠다 했고요. 그 외에도 호주, 캐나다, 필리핀, 그다음에 영국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유도 카테고리를 정해서 자연 돌연변이 수준, 그 다음에 교배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에서 나올 수 있는 변이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유전자 교정으로 해서 규제하지 않겠다. 그런 안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2018년부터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빨리 하루빨리 우리도 법안이 발의가 돼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상용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시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교정 작물이 상용화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전자 다위 기술을 전문한 유전자 교정 작물 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사 클리어.